안녕하세요. 오늘은 새콤달콤하게 무쳐 입맛 돋구는 시금치 고추장 무침입니다. 재료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를 참고하세요. 지금 준비한 시금치는 두세 번 씻어 흙먼지를 제거한 상태인데요. 시금치를 씻기 전에 영상에서처럼 뿌리와 잎 사이를 칼로 긁어서 정리해줘야 합니다. 시금치를 세척한 다음 뿌리 부분을 크기에 따라 4등분 또는 2등분으로 칼집을 넣어줍니다. 대파는 반을 잘라 송송 썰어주세요. 대파는 10cm 정도만 사용하겠습니다. 냄비에 물을 끓여 천일염 1/2 큰술 넣고 시금치를 뿌리부터 넣어줍니다. 시금치는 대략 1분 30초 정도 데쳐주면 적당한데요. 데친 시금치는 빠르게 찬물에 담그어 두세 번 열기를 식혀줍니다. 두세 번 헹군 시금치는 물기를 짜줍니다. 시금치는 칼집을 넣은 부분에 손으로 찢어 먹기 좋은 크기로 정리합니다. 여기에 고추장 1.5 큰술 넣어주고요. 고춧가루 2 큰술, 매실액 1 큰술, 참기름 1 큰술, 다진 마늘 2분의 1 큰술, 식초 1.5 큰술, 송송 썰어두었던 대파도 넣어준 다음 양념이 잘 배이게 조물조물 무쳐줍니다. 시금치는 흔히 참기름을 넣고 고소하게 무치지만 오늘은 입맛 사로잡는 새콤달콤 고추장 무침으로 해보았습니다. 입맛이 없을 땐 이렇게 고추장 초무침으로 한번 해보세요. 이제 통깨 한 큰술 섞어서 완성합니다.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